목이 아프실 텐데 한번 연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김에 사랑을 짧게 준비했으니까 굵고 짧게 한번 그냥 노래방이나 생각하시고 네, 같이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신가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전해주십시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 웃고 어렸을 때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건 바로 사랑이야 그러나 사랑 한 번 못해본 사람 그러나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바로 사랑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 웃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 웃고 그건 바로 사랑이야 젊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러나 사랑 한 번 못해본 사람 그러나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바로 사랑이야 사랑의 길 사랑의 웃고 사랑의 기분 좋아 지금부터 먼저 시작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가요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궁한 영광을 위하여 12월 초부터 광화문에서 박근혜도 구속하라 이재용 박근혜를 구속하라 그 다음에 이재용도 구속하라 이렇게 외쳤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재용이 아직은 구속이 안 됐죠. 구속영장 심사를 해야 하니까. 판사들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제의 대한상의 뭐 정경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뭐 협회인가 연합인가에서까지 경제 때문에 이재용을 구속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재용이를 먹여 살린 겁니다. 정몽구가 우리를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몽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경제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제 권력이 이재용으로부터 나오는 그 비정상, 불공정한 사회를, 그 적폐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재명 시장을 앞세워서 반드시 협파하고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 민주화, 민주경제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조원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록이 없으면 이야기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공정사회 연구회 온 주관단체인데요. 대표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시장님이 JTBC 토론에서 보니까 법인세 실효세 해가지고 막 몰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아 저도 저 도와주는 저 전문학자들 많습니다. 네, 학자들 모임 시장님께서 이제 국가청 사진을 한번 그려보겠다 오늘 말씀하신 공정사회 그야말로 특권이 없는 사회 이런 어떤 그 말씀하시고 청사진 한번 멋진 청사진을 그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말하자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부속품 엔진 같은 모듈 이런 거 제공했는데 시장님 스스로 그걸 다 조립하시고 드디어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고 저도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신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경제 성장 그다음에 그런 전략이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정신을 담은 전략이 되는데 말하자면 뉴딜 경제론, 뉴딜 성장론입니다. 이재명 표 뉴딜 경제론 이런 것이 거의 완성하셨고 그것을 오늘 일부를 단언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핵심 비동은 뭐 세 가지입니다. 조세 개혁 및 복지 강화, 노동권 신장, 재벌 개혁 및 이제 경제 민주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그야말로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냐?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호출되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인데요. 무슨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대공황 이래 오늘날 세계가 대불황에 직면해 있고 무슨 잘 아시다시피 2008년의 그 어떤 세계 경제 대위기 그에 이은 그야말로 돈을 마구 풀어서 약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거죠. 거의 그 풀고 그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자꾸만 증가하고 또 지금은 저성장 장기 침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왜 어디서 왔느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1대 90 또는 1대 99 기울진 운동장에서 살아야 하느냐? 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것인가? 왜 이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느냐? 가계부채는 왜 이렇게 급증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진보 보수 학자 할 것 없이 다 그야말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과도한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한 사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이것은 바로 이 못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투기 자본이 판을 치는 경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장님도 같이 수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동의하셨고 그래서 드디어 시장님의 어떤 뉴딜 경제론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건 그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맞으면 소수가 성장 잘 되는 게 아니고 포용적 성장, 국민 행복 경제 이런 것으로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에. 그래서 이것은 뭐 저는 그야말로 고성능 자동차 를 전 국민을 태우고 이 진창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전 국민을 걷게 부든 고속도로 위로 끌어주실 그런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저 정책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 정책에 보면 각종 배당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그 복지 그 혜택을 국민께 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그 복지 정책, 그 다음에 기본 소득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는 그거, 그 다음에 특이한 지역화폐라는 경제학 교과서 쫙 구청에 있는 그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결합해서 드디어 이것이 완성이 됐고요. 이것은 뭐 대부분 국민의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고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지역 화폐, 그 상품권으로 지역 자치구에서 유통되는 그 화폐는 바로 500만 이상의 자영업자를 즉각적으로 살려낼 것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정책이고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재래시장 방문하죠. 1000번 방문하면 뭐합니까? 이 정책으로 해결합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한 말이 수천 킬로 멕시코하고 저 호텔 만들어가지고 멕시코 사람 넘어오지 않게 해서 미국 중산층 살리겠다.
천만에 이재명 표 누진 정책이 이것이 사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래서 1930년대 뉴딜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그 영감을 준 경제학자 나왔다시피 케인즈인데, 케인즈는 정책이 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불안이고 실업이 창궐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사람들 불러다가 땅 팠다가 내일에 땅 묻고 그래서 월급 줘도 경제는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궁색한 얘기죠. 저는 케인즈가 다시 대한민국에 살아난다면은 이재명의 누리 정책을 보고 아마 갖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맡은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바로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 배당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재명 시장님이 보시고요. 오늘 아무쪼록 여러 가지 그 비전과 정책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님이시고 현 성북갑 3선 의원님이십니다. 유승희 의원님으로부터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예. 어제 광주에서 몇 명 모이셨죠? 15,000명이요. 10만 명. 2만 명이요? 10만 명. 예, 엄청 많이 모이셨네요. 예, 어제 열정을 다 쏟으셔서 그런지 오늘은 굉장히 예, 조용하시네요. 어제처럼 큰 박수 한번 이재명 시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뵐 것 같은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네.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시장에게는 이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빠가 없는 뭐가 있죠? 손가락? 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혁명군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은 버니 샌더스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바로 오바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시장은 바로 노무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재명 시장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고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믿어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자공맹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바로 지금 공정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셨죠? 네. 저는 오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불행한 이 대한민국을 확 그야말로 밑바닥서부터 다시 바꿔내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이 아니라 정말로 횃불을 들고 광장에 나설 것입니다. 이제 이 촛불 민심을 따라서 공정사회를 만들고 바로 그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을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삼성한 의원님이시라서 단상이 바로 유세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찬 응원의 축사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셨는데요. 그 모두 축사를 들어보시면 이 그 강연회장이 뜨거워지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어서 그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 실행 사례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요,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사는 사람. 그리고 성남에 가면 아파트촌에 있는 부자 아줌마들이 이재명 시장을 좋아해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는 79.9였습니다. 근데, 예. 네. 근데 분당이 더 높았어요. 본시가지보다. 실제로 보니까 동네 청소 잘하지. 네. 제가 청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동네. 공원 이런데 화장실에 날파리가 죽은 사망 추정 시간을 제가 다 계산합니다. 이 12시간 지났냐, 24시간 지났냐, 48시간 지났냐. 왜냐면 하루에 세 번 청소하게 됐는데, 가보면 날파리가 죽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죠. 깨끗하게. 행정을, 관리 행정을 잘 하는 거죠, 열심히. 그 다음에 예산 아끼죠.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광급공사를 줄 때는 지방자치단 무조건 7%씩 더 줘라. 건설업계가 힘들다고 그런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그 부당한 지시고 불법적인 지시지만 찍소리 못하고 지금 다 따르고 있거든요. 저만 못해. 거부를 하니까 거기서 예산이 아껴지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전체 우리가 공사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이걸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어딘 거북해주고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고 교육 학교에도 200억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지원하고 그 청년배당 이런 거 하니까요. 실제 혜택이 있고 관리 잘하고 사고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니까 미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막골 영화에 그 얘기 나오죠. 김민군 장교가 그 이장 동물의 와인 인기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장 동무가 한 얘기 있죠. 얼마인 미기해야지. 아니 이 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그냥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죠. 박근혜 정책을 싹 뺏겨버리면 된다. 반대로. 아니, 다 뺏겨, 아니, 왜, 무슨 반대로 합니까? 뺏기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좋은 건 다 뺏겨놨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정책이 좋은 게 없어서, 정책 내용이 훌륭하지 않아서 못했냐? 그런가요? 안 한 거예요. 실천력이 문제예요. 실천 의지와 실천 내 역량, 실천 의지. 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중에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 없어서, 정책이 좋지 못해서 우리가 못한 게 실제 성과, 이런 게 중요하다고. 미니 강의를 이미 다 해버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삶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보인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만큼 이재명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저는 그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재명 시장님의 머리와 그 다음에 신발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후보가 어떤 분이시죠? 이재명! 답을 선뜻 못하시네요. 가장 젊은 후보가 이재명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너무나
투지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시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외모의 변화도 관찰하면서 그리고 공정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다. 이재명 시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로 말 잘 듣습니다. 의외로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 잘 받아들이죠.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우리 교수님도 그렇죠? 제가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실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도 헤어스타일도 좀 바꿨어요. 젊은 원래 젊은이로 돌아가라. 국가도 좀 젊어져야 되고 또 우리한테 꿈도 지금 가져야 되고 하니까 젊은이를 상징하는 꿈, 활력 이런 걸로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잘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미리 우리 재윤경 의원이 들었던 것처럼 저는 주빌리 은행 은행장입니다. 유종일 박사하고 공동 은행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재윤경 의원이 의원할 때 이 일을 시작하셔서 성남 FC의 공식 후원 공식 후원이 주빌리 은행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있죠. 주빌리 은행을 저희가 홍보하고 공익 광고를 하는 거죠. 성남시에서도 처음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주빌리 은행 소각 작업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서민 비탄감 이 프로젝트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텐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웃기는 것이 실제로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돈을 쓰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서민금융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350만 정도의 연체자가 있고 그중에 장기 연체에서 한 10년 정도 연체해서 돈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이니까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도 못하고 준등록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니까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복지 지출해야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세금을 전혀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겪죠. 그러면 이제 저기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노숙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을 보통 뭐 예를 들면 천만 원이다. 원금이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그게 이자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이 3천만 원 돼 있는 상태인데 갚을 길이 없죠. 근데 이게 묘한 게, 이, 채무자한테는 그게 3천만 원짜리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채무인데, 채권자는 그게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보통 0.5%인지 1%에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해요. 그러니까, 천만 원짜리면 10만 원 또는 5만 원에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돈 받아, 괴롭혀서 돈 받아보고 안 되면 또 싸게 팔아요. 그럼 또 막 괴롭혀서 돈 받아보고 안 되면 또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10만 원 주고, 사서 없애버리면, 10만 원이면, 그 사람이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텐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복지지출 필요 없죠. 관리비용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일하면 세금 내죠. 경제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추가 공급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100% 이익되는 사업인데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김무성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이 나태해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진짜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고. 버릇 나빠진다. 그런 겁니다, 간단히. 자, 이런 거 자꾸 해주면 나중에 습관 된다. 뭐 그런 거였는데, 참 이런 게 슬픈 일이어서 저는 뭐 아주 소액만 투자해도 우리 소위 기업 부실을 구제하기 위해서 169조 7천억인가 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서민들의 비탄감을 위해서 돈을 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100분의 1만 썼으면, 100분의 1만 썼으면 웬만한 장기 신용 불량자들 다 구제하고 나오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죠. 뭐 우리 재인경 의원이 만들어준 얘기하면 이 60만 원 빚 못 갚아가지고 부치소 유치장에 잡혀가기도 하고 뭐 법원에 불려다니는 기본이고 집에 막 압수 뭐 수색 끝나니고 소위 유체동산 압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집에 열쇠로 따고 들어오고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저도 직접 보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 나라의 참 참혹한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국가 권력이란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 무제한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가진 양만큼 욕심이 늘어나는데 이 강자들의 욕심은 사실 막을 길이 없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하는 거죠. 특정인을 뽑아서 강자의 행보를 억제해주라, 약자들 좀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 모두가 아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 권력을 맡긴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강자들한테 빌붙어서 오히려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하는 그 약탈의 일을 도와주고 그 약탈의 산물을 나눠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게 의무인 소위 공직자들이 이 강자들의 이 수탈행위, 약탈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망했죠. 그게 만연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소위 1%에 해당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복무하고 있는 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사람 감옥으로 넣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저하고 종씨입니다. 종씨 집안 뭐 워낙 먼 사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 나라가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부당하게 세습하고 세금 내지 않고 특혜 받고 온갖 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마치 특권층처럼 행세해 왔는데 아마 처음으로 당해보는 일인 겁니다. 그건 결국 국가 권력이 한 게 아니고 또 검찰이 사실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동정한 나라 또 적폐 청산을 바라는 이 거대한 촛불에 대야말로 혁명이 이걸 만들어낸 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요. 1%들에게는 이런 천국이 없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오죽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자기의 조국을 욕하겠습니까? 헬조선, 지옥불 만들고 이렇게 말하죠. 받아보면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이템이 좋고 능력되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해라. 국내에서 하다가 다 뺏긴다.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능력 있는 사람도 제가 판교에 우리 성공한 IT 기업가들이 많아서 가끔 보는데 그분들이 저녁을 먹을 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후배한테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긴 한데 아이템 좋고 실력이 있으면 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라.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다 뺏긴다. 나중에 후회하니까 가라고 자기가 권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프대요. 자기하고 같은 생태계 안에서 진짜 서로 도와가면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성공했지만 이건 그야말로 우연에 가깝고 대다수는 다 뺏긴다. 소위 기술 탈취당하고 근데 그 기술 탈취라는 사람들이 같은 급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규제가 되는데 강자들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특히 재벌인 경우 여기는 뭐 고발해도 소용없고 또 뭐 재판해도 이기는 데서 법원을 그래도 좀 이겨주니까 이기는 데 한 5년 걸리고 한 5년 지나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배상받는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좀 재판 비용에 못 미쳐서 뭐 폐가망신해버린 거죠.
그냥 뺏기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상을 다 봤으니까. 이런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겠냐, 경제가 살겠느냐. 강자의 횡포가 행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하고 있긴 한데 과연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된다고 봐야 되겠죠. 된다고 봐야 될 테고 놀랍게도 탄핵 의결하는 날 탄핵 찬성률이 78.2%인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300명에 78%가 찬성해가지고 234명이 찬성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통과됐는데 헌법재판소에도 아마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강렬한 열망 이걸 아마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 최종적으로 된다 한들 과연 이 나라가 변하겠느냐. 대통령 쫓아내면 다 변합니까? 뭐 안 쫓아낸 것보다 쫓아낸 게 낫긴 할 텐데 쫓아내면 확 변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 진짜 변화를 만들어 보니까 좀 더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만 좀 잠깐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경제 얘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있으면 그 국가 공동체에서 소위 공적 역할을 하는 공직자, 공무원 또는 정치, 행정, 관료 이런 쪽이 하는 원래 기본적인 역할은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게 최고의 의무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가 막 나서서 뭐 새로운 전혀 좋은 나라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 그릇을 아주 튼실하게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그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잘 펼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과학자든 문화예술이든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뭐 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업무,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의 의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법 권력이죠. 사람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이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조정해서도 안 되면 최후로 마지막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로 사법 권력입니다. 근데 그 사법 권력 중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만약에 금지를 그냥 했는데 만약에 그 금지를 얻으면 너 형벌을 가한다. 너 사형시킨다. 너 무기징역 보낸다. 너 7년 이상 징역 보낸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형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위반하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하는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는 목숨을 뺏을 수도 있다. 평생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놓은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이 둔 거죠. 근데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제재가 예약되어 있는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자들이 과연 누군지를 가려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제일 큰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죠. 이 마지막 권력, 이 마지막 권력은 가장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권력을 맡은 영역이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검찰이죠. 검찰. 근데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수사권 다 장악하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안 하는 것도 권력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기소를 하는 게 의무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안 하면 원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검찰이 있어요. 기소편의 죄요. 안 하면 그만. 이게 잘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형 집행 권한도 다. 자, 이번에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집단들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최고의 이유는 정치 권력이 썩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를 임명하는 데가 바로 정치 권력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섞여서 상위 1%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저항할 수 없다게 업계 억압하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공평한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강자한테는 약자를 수탄하는 무기가 되고 약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막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이 잘못된 상황을 만든 최종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검찰이죠.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몇 가지 좀 심각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임명권자를 잘 뽑는 거죠. 임명권자가 깨끗하고 임명권자의 형제 자매들 나쁜 짓 안 한 사람 하나도 없고 임명권자의 소위 측근 또는 뭐 임명권자 속한 정치 세력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아무런 부정부패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 잡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개는 본인부터가 뭔가 끌쩍지근한 게 있죠. 본인, 가족, 측근, 자기 속한 세력 이런 다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르죠. 검찰도 그걸 알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으니까 분명히 거기는 자기도 해먹어도 어떡할 거예요. 같이 서로 걸려있으니까 꼼짝을 서로 못하는 거죠. 이 부패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검찰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일단 뭐 국가 최고 권력자, 임명권자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 같고, 두 번째는 좀 시스템적으로 이걸 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좋아지고 좀 나쁜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이번 박근혜 또 이명박 정부 아래의 검찰처럼 자기 이름으로 계좌 개설해가지고 수억 원의 뇌물을 통장으로 받은 그런 아주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그런 사람 하나 검찰과 당국과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은 그걸 믿은 거죠. 나는 걸려도 괜찮다고 확신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검찰이니까요. 그리고 검찰들끼리는 서로 또 봐주잖아요. 잘못해도 서로 다 한 달씩 엮여있어서 자기는 절대로 안 걸린다면 재속해 걸린 거죠, 그 사람.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구속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지금 헌법에 직접 임명하고 계시니까 그걸 좀 놔두더라도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을 좀 주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주민 직선제, 검사 직선제 도입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권력은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한다. 이게 오늘 교과서에 나오네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을 좀 조정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세 번째는 당연히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이 나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게 썩다 보니까 아무도 이 나라의 법을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위반을 많이 해서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법을 유용하게 위반해서 돈을 벌까? 이걸 고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제가 뭐 평소에 믿어왔던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사실 제가 김대성 박사님 이런 분들 책 다 읽어보고 만들어낸 건 제가 만든 건 사실 아닙니다. 뭐 이정호 국무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비정상의 뭐 불평등 뭐 이런 얘기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사법연수원 마치고
우리 정성호 의원 여기 계신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정성호 의원이 어떤 분인지. 저를 멀쩡하게 판검사할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 길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저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공장 다니면서 보다시피 팔도 이렇게 다 다쳐서 장애인 되고 뭐 코, 귀 다 망가져서 거의 한 신체의 3분의 1은 망가졌는데 제 그때 꿈은 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안 맞고 살아야지 제가 공장에서 사도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야, 초등학교 졸업한 14살짜리 우리 나이로 15살짜리 요걸 어디 때릴 거 있다고 줄 세우고 맞다를 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키가 14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방을 들면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고한 꼬마를 공장에서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렇게 군복이고 맞다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이리저리해서 대학을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아 내 속았구나 이거 좀 공식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법연수원한테 이분하고 몇 분이 꼬셔가지고 저를 사회운동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 길로 왔고 보고 말았어요. 저는 비교 정성호 의원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기로 한데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상과 신화가 있죠. 1%가 잘 살면 나머지가 다 잘 살 수 있다. 그 1%가 돈 많이 벌면은 뚝뚝뚝뚝뚝 떨어뜨려줘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낙수 효과.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밑에도 이렇게 혜택을 볼 거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뭔가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 잔이 자꾸 커져요. 뇌의 잔이 자꾸 커집니다. 꽉 찼어요. 실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을 벗어나야 될 그런 시기에는 약간 유용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는데 성장은 하되 극소수한테 그게 다 과실이 귀속되면서 상대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또 이 강자들이 국가 권력하고 결탁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일자리의 양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점점점 국민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가면서 이 복지 지출도 줄이고 또 세금도 서민 쪽만 자꾸 증세를 해요. 뭐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준 자료이긴 합니다만 소득세는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그냥 그대로 46조, 45조까지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원래는 그 소득세와 법인세 금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45조 정도 지금 법인세는 똑같고 소득세는 한 60조 이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러니까 계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없어져서 경제 발전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 같아요. 원인에서 답이 있는 거니까. 경제는 이제 순환이고, 경제는 순환이고, 특정 소수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으면 이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걸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겠고, 또 두 번째는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월급도 좀 많이 받게 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면 저 일자리 수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는 수준도 높아집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뭐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뭐 350만 명이 넘고 또 전 세계에서 실제 통계로는 멕시코를 제치고 1등일 거라고 하는데 공식 통계는 멕시코 다음으로 2등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2등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건데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뭐 통계상으로 보면 52시간 불법 노동, 초과 불법 노동만 제한해도 3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을 좀 지원해가지고 파업도 좀 많이 하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올리고 현장에서 불법 노동하고 초과 불법 불법적으로 시키고 임금 안 준 이랜드 같은데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월급 적게 주고 있으면 막 처벌하고 이러면 노동자들의 보수가 올라가니까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겠죠. 일자리도 늘어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이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정책의 핵심이 뭐죠? 기업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강자의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제재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이익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거. 이 걷은 세금으로 일자리 해주고 복지 지출 늘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확대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중산층을 만든다. 이게 그때 당시 정책이었는데 우리도 이걸 뺏겨서 지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노동 얘기는 이제 일단 그만두고 제일 중요한 정부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복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 정책 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사회가 새로 도입해야 될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더라. 실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 소득을 올릴 때 도움이 되고 똑같은 돈을 쓰는데 낫더라는 거죠. 4대 강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하면 저항이 많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재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결국 두 가지죠. 정부 재정을 아끼는 방법. 두 번째 세금을 늘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연소득격차가 상위 10%가 약 45%의 소득을 차지하고 하위 50%가 5% 갖고 나눠 갖고 있고 또 국가자산, 국가의 부의 66%를 10%가 가지고 있고 50% 하위 50%는 2% 갖고 또 나눠 갖고 있고 이러죠. 이게 너무 소득격차도 크고 거기에 쌓여서 자산 각 격차도 크니까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겠다.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너무 많이 가진 측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좀 해야 되겠다. 증세하자.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거죠. 그것도 모든 법인에다 하면 또 약간 좀 그러니까 많이 버는 데만 500억 이상만 법인세 증세하면 약 평균 15조 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8%만 증세하면 10억 이상 버는 초고속일이 고소득의 10% 정도, 포인트 정도 증세하면 한 2조 4천. 이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 하고, 정부 예산이 400조인데, 한 7% 정도만 조정하면 28조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30조 정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일단 도입한다. 기본소득을. 그래서 대개 한 28조 원 정도를 100만원씩 2,800만 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은 출산 지원이나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0세부터 19세까지. 또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 어려우니까. 60세, 65세부터, 그 다음,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계층으로 장애인들은 전원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농어민이 지금 수출 대기업들 때문에 희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전략산업으로 중요하니까 농어민 쪽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하면 가구당 대개 평균적으로는 한 200몇십만원 정도 시골에 5명 정도 가구원 있으면 한 500만원 정도 1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거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을 하고 이걸 대신에 또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서 실제 했던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래시장이 매출이 올라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을 성남에서 영세상인 자영업자한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매출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한 번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좀 도입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경제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가 생깁니다. 영세 자영업자 560만 명한테 매출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받겠죠. 뭐 수치상으로도 예를 들면 뭐 고용 유발 효과나 생산 유발 효과는 뭐 워낙 많으니까 제가 순전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경제를 살린다. 일단 증세가 필요 없는 상태, 현재의 재정 수입만으로도 조정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혹시 여러분들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헌법에 도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개인 땅, 절대적인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취급되고 있죠. 땅 사면 다 100% 내 거, 뭐 이런 절대 내 거 있는데 소유권은 인정해도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국가의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토지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그냥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소유했다는 사실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 건물까지 합쳐서 한 410 됐죠. 토지뿐만 아니면 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GDP 기준으로는 뭐 0.78% 정도에 불과하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보유세를.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죠. 국토보유세를. 지금 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이 개인의 10% 정도가 66%의 토지를 갖고 있고요. 법인은 전체 법인의 1%가 75%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소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땅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땅 있어요? 있는가? 저도 조금 있어요. 집 돼지집은. 그런데 이런 집 뭐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 소수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근데 현재는 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는 전체 세금 이게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한 6,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00조. 아, 이제 헷갈립니다. 억과 조를. 개념이었어요. 6,5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유세로 인해 내는 게 얼마냐면, 종부세 2조, 재산세 5조, 요 정도라는 거예요. 세금 거의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부동산 이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5조 원 정도 더 걷게 설계를 해서, 국토 보유세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오로지 기본소득용으로만 쓰기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 국민한테 한 30만원 월 연 3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일단 초보적으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세를 내고 연 30만원씩을 1인당 받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습니다. 자기가 낸 것보다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고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95%. 약간 5%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로는 부동산 뭐 집 천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세요 혹시? 상당히 많습니다. 집 100채 이상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한 채 한 채 사 모았다. 그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재벌은 많을 것도 없죠.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 안 하다 보니까 막 부동산 사서 투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도 하고 자산 불균형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것들을 조금만 조정하자. 그래서 국토 보유세 신설하고 그건 기본소득 목적세를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면 조금씩 아마 이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당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계되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죠. 주식 백지신탁제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죠? 국회의원들. 왜냐면 그거 가지고 혹시 국회의원 권한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거나 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아니,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왜 주식은 되는데 부동산은 안 될까? 꼭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때문에 정책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기 혜택 보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에 취임함과 동시에 비업무용 요거는 전부 다 팔든지 백지로 다 맡기고 돈으로 나중에 찾아가라. 이러면 그럼 누가 그러겠죠. 나 부동산 많은 사람은 그럼 관료하지 말란 말이냐. 꼭 필요한 건 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말고 아닌 건 팔아라. 그거 가지고 투기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공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약간 좀 심한 조치 또는 계획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심각한 제안을 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못할 거다. 말만 할 거래.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사실 이게 다 옛날부터 있던 거죠. 우리 교수님들이 정치하게 만들고 계시지만 근데 정책이 없어 못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의지 문제입니다. 강자들, 경제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뭐 어떤 측면에서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제한해서 다수의 약자들과 함께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와의 한판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 한판의 승부는 사실 두렵습니다. 무섭죠. 실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피해 많이 입었어요. 싸우다가 감옥도 가고 수배도 되고 협박당해서 이제 집중원에 가스총 3년 동안 차고 다닐 때 있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박금규 특혜 분양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죽인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총기 소지 허가 받아서 대중원에 가스총 3년을 차고 다녔어요. 무서워서 뭐 예를 들면 그거 말고도 많지. 그래서 이건 결국 의지의 문제다. 실천할 생각이 있느냐, 강자들과의 유착이 있냐 없냐, 강자들의 그 저항을 뚫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무리한 욕심을 냈었구나라는 그 생각과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재명 시장님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를 진행하실 김영진 의원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뉴딜? 네, 정승현. 네, 어느 분이시죠? 네, 정승현. 아우, 네, 정승현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국형 뉴딜을 압축적이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전해주기 좋은 그런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승현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한국형 뉴딜을 얘기하려면 먼저 뉴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1930년대에 대공황이 터졌고 그때 전 세계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끝났다. 뭔가 새로운 뭐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거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는 이제 다르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이었던 이 자유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뭔가 미국의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탐욕스러운 이 자본주의를 뭔가 좀 억제를 해야 되고 강자들 억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를 제공해야 되고 노동권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에 대해서는 뭔가 재갈을 물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 독점자분들을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기적인 금융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들을 규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뉴딜과 2차 뉴딜이 있었는데 1차 뉴딜은 이제 우리나라가 97년도에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대공황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구제금융도 넣고 그 다음에 긴급한 뭐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1차 뉴딜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2차 뉴딜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2차 뉴딜이 바로 노동권을 강화하고 산별로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내에서 실제로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를 제도화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2000을 뒤였고, 이것에 의해서 그 미국이 1970년대까지 계속됐던 그 미국식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고 30년 황금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던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저작권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이를 통해서 2000년대 신자유주의가 몰고 왔었던 경제위기와 부의 독점, 이것을 혁파하고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이었는데, 요새 다른 분이 약간 좀 차용해서 쓰는 게 있어서 오늘 저작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 얘기해 주시고. 예, 한국형 뉴딜 정책은 좋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뉴딜 정책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인공지능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받을 분들은 사실 공장 노동자라든가 건설업 그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이 지능을 많이 쓰는 그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대량 실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뉴딜 정책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입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되죠.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산업혁명이 만약에 일자리를 줄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자본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있었고요. 그때마다 사실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관이 나타나고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또 그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미 대통령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IT를 키우고 벤처기업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요 대목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그 초지문이 있습니다. 넓은 목장의 그 뭐냐 염소와 그 조수가 많이 풀 뜯어서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색다른 논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으셨는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딱 1분에 관해서 1분 정도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게 이제 대체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꼭 기본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가들, 예술가 중에 그런 분도 많다고 해요. 한 달에나 수입이 50만 원만 보장이 되면 진짜 시 쓰고 살고 싶다. 이런 분 많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강제 노동 현장을 몰아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테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만 이렇게 특정해서 보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 기본소득제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30초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러분 아까 구글 선택하셨고 이번에 어떤 문제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크게 해주세요. 네? 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으로 한번 올라가 주시죠. 공정국가의 정. 자,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네, 국민 모습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청해졌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그 400조의 30% 정도가 보건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향후에 다시 설계되고 우리 국민들의 기초적 삶을 보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를 쭉 준비해 오신 문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가는 서강대학교의 문진영입니다. 아, 지금까지 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기를 받으니까 정말 공정한 사회가 성공하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저는 보건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는 비록 지금보다 소득이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생명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나라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생명을 덜 생산,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해석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99%의 사람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나가야겠는데 보건복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보건복지만 가지고 이러한 헬조선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다면 결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가 생애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처음 나오게 된 게 지난 70년 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 사회입니다. 그 영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복지국가의 수준이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70년 전에 전후에 그 피폐했던 영국 경제에서 했던 복지국가를 우리는 왜 지금 못하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문명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생애 주기별로 요람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15개 보건복지 공약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러한 15개의 공약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근래 한 20년 동안 퍼주기라든지 비용의 문제를 썼는데 IMF 이후에 우리 김태동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DJ 정부 때 민주주의와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양축을 이끌어가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역사적 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플로에 계신 분들이 한번 또 질을 해주시면 답하고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119급이에요. 제가 협의회 회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지가 중요한데 아이들이 학업도 하고 자립분배도 해서 저희가 한 80% 정도가 가정으로 갈등조정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독립을 해서 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성남시만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5개 청소년쉼터를 그러니까 중장기쉼터는 사실 마지막 경로인데 집이 없는 아이,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 또 생활하면서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남자여자 중장기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문제가 이제 제가 여성가족부의 장관님도 지난주에 회장이어서 배웠는데요.
여성가족부 예산을 잡고 보건복지로부터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올해 강은희 장관님 전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사회복지시설 적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예산을 신청을 해도 여성가족부 자체가 예산이 너무나 작고 또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 선거할 수 있는 그런 뭐 만 18세 요새 선거권 갖게 해달라는 그런 많은 청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청년 일자리 또 학생들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 자살률 지금 한 굉장히 오랜 동안 자살률 1위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군대 가는 연령에 동일하게 굉장히 젊은 시기를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그런 여정을 겪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사실 그 대통령이 해결하는 종합백화점적 질의라서 우리 교수님이 간략하게 그 청소년의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관련한 그 문제를 코멘트해 주시고 그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남에서 진행했던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네, 교수님 말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죠. 청년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은 어떻습니까? 99대 1입니다. 1%의 사람,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는 거의 그냥 살인적인 그런 암기 교육 그것에서 살아남는 1%만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 교육 속에서 그럼 과연 1%는 행복할까요? 전 그 1%도 전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청소년기에 어울려서 놀고 쉬고 서로 정말 창의적으로 놀고 이래야 할 시기에 지금 교육 현장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쉼터에 온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순이 압축돼서 걔네들한테 바로 투영이 됐다고 합니다. 청소년 쉼터 몇 개 만든다고 문제가 되는,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의 청소년이 쉼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갈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성남에서 하신 많은 사업 중에 가장 잘한 사업이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 듣고 요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성남에서 잘하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성과가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뭐 청소년, 저희는 이제 뭐 그 쉼터에 있는 청소년도 중요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데도 각별히 좀 관심 가져서 급식 지원이나 교과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역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사실 국가 예산 들여서 이런 거 조금 더 추가 지원하고 관심 갖는 건 좀 더 도움 문제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의 영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국정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어떤 걸까요? 청! 여러분 역시 깨끗한 청을 좋아하시는군요. 청 한번 올려주세요. 청! 올라갑니다. 관련해서 토지 배당 관련해서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명 표 정책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준비해 주신 우리 전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전광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재명 시장님은 이 금기에 도전하시는 분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계속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아무도 뭐, 무서워서 탄핵 말 못할 때, 탄핵해야 된다. 했더니,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럼 저희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재벌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감히 재벌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벌 해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회의하면서 그래도 될까요? 이랬는데 이건 뭐 이제 재벌 해체가 뭐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저희 토지주택 관련해서 일종의 3종 세트인데요.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할지 몰라 이러시면서 또 하나의 금기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보유세를 걷겠다 하는 거고요. 그거 걷어서 기본 다른 기본소득과 함께 토지배당으로 다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이 부동산과 이렇게 연결되고 결탁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수사해서 잡아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입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를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들을 때, 에이, 저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난 몇 번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냥 상식적인 정책으로 조만간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시장님도 본인은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할지 몰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좀 겁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님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재명 시장님과야 사공세트를 활성화하고요. 우리나라를 진짜 공정한 나라, 공정국가, 공정사회, 공정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 전광수 교수님께서 딱 전선에 딱 쓰셨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선거가 아니라서 정책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아주 그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이 문제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서 정책의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깊진 않아가지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간략하게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던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이 취지 내용을 한 1분 정도 들으면서 이 주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수 교수님 지금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신 것 같아요. 사전선거운동.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에 관련되어 얘기하면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뭘 하더라도 해야 될 일입니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걸 미리 도입을 시도했던 분이 있어요.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초보적이나마 시행을 시작했는데 결국 규모도 크지 못했고 또 저항에 부닥쳐서 결국은 다 없어지다시피 해버렸죠. 근데 이거는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로 결판날 것 같아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손해가 아니다. 거의 95%에 가까운 또는 그 95%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더 받는다. 그래서 목적세 형태를 해놓기 때문에 계산서를 미리 다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동산이 공시지가 얼마짜리가 있는데 요거 하면은 얼마 내고 다 합쳐서 얼마인데 얼마 내고 나 얼마 돌려받기 때문에 얼마 이익이다. 이거를 좀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죠. 딱 눌러보면 자기가 알 수 있게. 아, 이익이다, 손해다. 그러면 뭐 95% 이상이 다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국민들 조세장은 생기지 않을게 하는 거죠. 저는 뭐 정책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 증세도 일부러 그래서 440개 기업 500억 이상 영업이익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한번 해봤겠는데 꼭
그 우리나라에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들고, 또 기본소득도 30만원 할게, 한 달에 25,000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은 그렇죠. 처음부터 어디 배부를 만큼, 어디 스웨덴, 어디죠? 스위스? 저 300만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조금 조금씩 늘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환경세 뭐 이런 것도 논리를 좀 확대할 수 있을 거고, 국민들 동의가 높으면 좀 더 세율을 올려서 더 많이, 그런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면 저는 크게 저항 없이 국토보유세, 그 다음에 전 국민 기본소득, 이거는 뭐 통과될 수도 있겠다.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건 또 국민의 힘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장관님과 많은 분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이런 취지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계해서 다시 출마선언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공! 공! 자, 공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공! 네, 열심히 가봅니다. 아우, 네, 당첨됐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서울지방변호사회 또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변호사로 하고 계시는 우리 나성철 변호사님께서 사법개혁 전체, 검찰개혁 포함해서 같이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성철 변호사입니다. 이 사다리 타기 너무 재밌죠?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밖에 이제 학원 가라고 그러면은 학원 안 가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갔던 뽀글뽀글 음향 효과인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이분들 이름 들어보셨나요?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김수청, 최유정, 김영준.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다 법조비리에 연루되신 분들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정말 충격적인 게, 이분들이 전부 다 2016년도에 문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빨리빨리 때려잡으려고 들여온 제도가 아직까지 남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검사장 직선제,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검사장 직선제는 여러분 교육감 선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던 검찰 권력을 18개 지방검찰청으로 나누고 그걸 우리 주민들 손으로 뽑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항상 박수 좀 드려요. 우리 시장님 항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뽑지 않았던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바로 지방검사장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 이 수사권을 경찰에게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경쟁을 하면은 결국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고위 법관들, 고위 검사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도입을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공수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장기가 뭡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치인, 금기에 도전하는 정치인,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내는 정치인.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이 세 가지 공약, 하나도 어렵지만 이 세 가지 공약을 이재명 시장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공약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이재명 시장님을 도와서 반드시 실현을 해서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말씀을 보시니까 연구보다는 출마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지방 검찰총장으로.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여쭤볼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 자유스럽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네, 성남시민 성백만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게 헌법에도 조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헌법에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개인재산 보호하고 직업자의 선택 여기에서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진짜 너무너무 창피스럽거든요. 내 나라가 이렇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뭐 최순실 뭐 박근혜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 검사라는 사람이 판사라는 사람이 뭐 전직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6억 먹어도 무죄가 되고 방산 비리가 국가의 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생활형 범죄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참 개탄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전 재산을 몰수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거지가 돼가지고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해서 평생 벚꽃 버리고 살아보게 한번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무슨 뭐 학교 선생님인데 뭐 교장인매하고 자기 제자들한테 성추행하는 그 쓰레기들 그 법조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부하직원들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 또 변호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법자들을 옹호해주고 수억씩 챙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격을 영구 박탈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 걸리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법제로 해가지고 쓰레기들이 다시 공직에 발디딜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공정국가, 공정사회를 위한 선행될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정의로 시민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적폐청산의 가장 나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나승철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뭐 길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다 하셔서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시고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 엄벌해달라 그리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완전 박탈을 해달라. 그러니까 부정부패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엄벌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 되면 끝입니다. 최순실 10억까지 다 추적합니다. 10억까지 다 추적합니다. 그렇다 하도록 얼마 전에 시장님이 저한테 최순실 10억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건의를 하셨는데 이 시장님이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서 전달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검찰개혁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사법개혁 문제고 사실은 부당한 검찰권에 맞서서 성남과 여러 가지 국가를 상대로 해왔던 경험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많으신데요. 사실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의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정도 우리 시장님이 이 문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 변호사님도 역시 경계선 잘 지키시나요? 경계선을 잘 지키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부당함이 없는 세상 근데 부당함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경제 영역도 있을 테고 권력 행사 영역도 있을 테고 온갖 영역이 있죠. 사회 문화 영역도 있을 거고 블랙리스트 만들어 괴롭히는 것도 있고 막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불법적 요소, 부당한 요소, 비윤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결국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어떻게든지 회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또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코법, 뭐 재벌들,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16억인가 내고 지금 현재 10조 정도 자산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또 아주 대원칙인데 뭐 이상하게 쓱싹쓱싹 하다 보니까 막 돈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상한 전에 뭐 사채? 네, 전환사채 뭐 이상하게 발행해가지고 또 상속하고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사실은 네, 못하게 하려면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을 박탈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재, 뭐 체제, 개혁, 뭐 혁신 다 말하지만 역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당하게 얻은 이익 또는 과도한 경제적 행사로 얻은 이익 법인세 올리는 것 이것도 일종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대해서 제재하고 책임을 묻는 것 그런 일환으로 당연히 잘못된 건 탈탈 털어내죠. 그죠? 우리 시민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우리 남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남아있는 글자가 공정국가의 가 적폐청산의 산 산과 폐자가 남았는데요. 폐자는 폐박할 때 쓰기도 하고 꽉 먹는 거죠 사실. 예? 조작해놓은 거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이게 폐자는 폐박할 때 쓰기로 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가와 산이라서 산자를 한번 다 같이 외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산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정책의 가장 큰 줄기죠. 기본소득과 노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이재명 시장님 정책의 가장 중요한 줄기입니다. 나머지 그 줄기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늘려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자 그런 취지고 우리 그 정책 관련한 팀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좌장이신 우리 이한주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 2010년 늘없이 이제 이 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되셨고 그래서 저한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뭐 정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지만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모습이 좀 그래서 사실 선거 사무실 한 번도 안 들렸거든요. 말씀 서로 많이 나눴지만 그랬습니다. 이제 늦어도 됐고요. 갑자기 전임 그 정부하고의 문제점들을 이제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인수 작업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열심히 참여했고 끝나고 나서 거의 한 20일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돈도 안 받고요. 그랬더니 끝나고 수고했다고 밥 사주겠다고 해서 밥 사는데 갔는데. 그게 지금 어원이라는 일식집이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2만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010년 일인데요. 한 3-4년 지내서 저도 그래서 그 집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싸서 사람들하고 늘 약속하는 장소로 만들었었습니다. 한 3년쯤 지나서 가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갔지? 하고 봤더니 그 옆에 조그만 해물탕 집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해물탕 집 주인이 돼서 혼자 그래도 꽤 큰 일식집 주인이 혼자서 주방도 하고 서빙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을 보고 이제 물어봤죠. 어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망했죠 뭐. 집세 오르고 이래서 망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장님이 처음 민선 5기 시장이 될 그 무렵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씨는 본인 스스로가 뭐 경제 잘하겠다고 민주화도 경제 민주화도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민선 6기가 시작할 무렵부터 야 이거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컨대 자영업자들 문제도 그렇고요. 자영업자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망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절박감을 느꼈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선 6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맨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시장하고 같이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이제 모든 부, 모든 소득들이 상위 1%가 다 아까 빨려들어간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 쓸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라도 사람들한테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동체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타고 올라갑니다. 맨 위에 남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재벌은 남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 이렇게 갈 것 같은 절박감 같은 것들이 마구 생겨났고 그런 절박감 때문에 성남에서는 모든 논쟁을 각오하고 뒤로 하고 청년 배당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예상은 저희가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고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시장은 활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저지만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얼른 돌아가서 제 놀기는 놀았지만 실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정책을 한 거는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옆에서 본인이 확신에 찬 걸 보고 아 되긴 되는구나. 그럼 전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재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고 정책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1%를 바라보느냐? 99%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소수의 독점 부자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정치적 선택이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 가깝했으면 짐작하고 느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새누리당 출신의 후보들도 이제 와서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고 진짜 이건 의지를 가진 사람, 똑같이 기본소득을 말하고 나중에는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기본소득을 말하고 나중에 진짜 하는 사람, 그런 정치, 그런 정당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한국 공동체가 망하지 않도록 해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과정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뭐 특별하게 이거는 뭐 코멘트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고요. 이렇게 다섯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셨고요. 다음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과 새로운 형태로 국민 여러분들께 이재명 표 정책, 이재명 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기본소득, 그다음에 보건복지, 재반의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이재명 시장님이 혹시 너희들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절대 짜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뽕도 있습니다. 뻥을 꼭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또 같이 하셨는데 이 분야도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 깊게 고민해주고 계시는 동국대 철학과의 홍윤기 교수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두 분 박수로 쏘라는 게 좋죠. 그럼 들어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핸드폰 한번 다 끊어주실래요? 핸드폰 한번 들어봐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한 번씩 여쭙지 못했고 의견을 듣지 못했는데요. 한번 눌러봅시다. 010-3516-1232 010-3516-1232
1, 2, 3, 2. 예,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면, 누르시고 저장해주세요. 이재명 표 정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항상 자신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셨죠? 네. 이재명 시장님 전화번호 바꾸시는 건 아니시죠? 전화기 한 개 들고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기다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기다렸던 그 마지막 글자가 폐인데 전 폐회를 하려고 폐자를 남겨놨는데 꼭 그걸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폐! 그 이재명 시장님이 본인이 원해서 제가 필자를 눌렀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토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노래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공정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짧은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일어나세요. 다 같이 네. 일어나세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 다. 네. 사실은 힌트를 준 건데. 네. 지금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하고 노래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마도 이 참, 두 시간이 넘도록 이런 토론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 남아있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겁니다. 그죠?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들려온 사람이요. 여기에 이제 포럼 또 연구진 이런 쪽이 준비해준 자리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실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하든 우리가 꿈꾸는 것들, 꿈꾸는 우리의 미래, 나라의 미래,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책들 이런 게 어떤 과정을 거치든 또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든 꼭 시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꿈, 희망을 갖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나라 또 그 나라가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해서 제대로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 아시죠? 딱 한 소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다시 같이 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 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 희망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공정부름과 공정사회 정책연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끝나시고 같이 사진 촬영하실 분은 같이 하시고 자연스러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전국에서 오신 공정부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공정국과 적폐청산 공정국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진 찍으실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찍으실 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와서 대기를 해서 순서대로 좀 질서 있게 사진 좀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촬영하실 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들이보시게
오른쪽으로 오셔서 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그래야 질서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이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 스탭 여러분들 이 책상 좀 치워주십시오. 스탭 여러분 책상 좀 치워주십시오. 예, 책상 벗어나 주시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 사진 찍은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상상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순서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맨날 정착하고 있어요. 예, 이쪽으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위원들 사진을 집중 있게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리 좀 잡으라고. 자, 진행위원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락한 자가 그냥 급상 찍고 예. 예. 오늘 카스펙션으로 썼던 종이는 여기 앞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모아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 한번 보여주세요. 와이프 보고 시청을 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바쁜데 듣고 왜 감쪽처럼 반갑고 안 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